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르신들과 함께 또 백스테이 교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그만 어깨 넓이 벌리시고요. 위아래로 가볍게 진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숨을 내쉬면서 후, 내쉬는 숨을 좀 길게 내쉬면서 내 몸이 좀 더 편안해지든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 네, 저도 이렇게 하면서 몸이 좀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느껴지거든요. 후. 뭔가 이렇게 아래로 편안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잘 감지하시면 내 몸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무슨 느낌을 말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꾸 얘기를 듣다가 자꾸 내 몸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감을 터득하시게 됩니다. 후. 네, 바로 하시고. 자, 호흡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네, 좋습니다. 손목, 발목 가볍게 툴툴툴 털어주십니다. 네, 자, 가볍게 내 몸을 좀 한번 두들겨볼게요. 이쪽, 저쪽으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두들겨줍니다. 팔도 두들기고 가슴도 두들기고 배도 두들기고 엉덩이도 두들기고 옆구리 골고루 두들기십니다. 손등도 두들기시고 여기저기 두들깁니다. 자, 하체도 좀 두들겨볼게요. 허벅지도 두들기시고 무릎도 두들기고 종아리 발등도 두들기고 후. 자, 또 느낌이 오시나요? 이번에는 손바닥이 얼얼하지 않으세요? 손바닥으로 두들겼더니 손바닥이 지금 묵 뜨고 있어요. 너무 가벼워져가지고. 네. 손바닥이 지금 얼얼하고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후. 네, 손바닥만 그런 것도 아니죠. 내 몸도 뭔가 자극이 다 된 느낌이죠. 그래서 내 몸 전체 조금 더 찌릿찌릿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네, 다시 위아래를 가볍게 툴툴툴 털어주세요. 후, 마시고. 자, 어깨 넓이 조금 더 벌리시고요. 다리 편안하게 딱 중심 잡고 고관절 살짝 적응 상태. 무릎을 굽히면 고관절도 굽혀집니다. 그래서 무릎과 고관절이 같이 굽혀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손을 이렇게 매산자로, 네, 꼭 뭐 매산자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매산자로 딱 만든 다음에 몸통은 가만히 있어요. 팔만 돌아갑니다. 팔만. 팔이 돌아가면서 내 앞에 이렇게 흐르는 인맥을 자극해줍니다. 인맥 풀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손 내리시고 후. 자, 인맥 풀기입니다. 인맥은요, 여기 인중 밑으로 해서 이제 아랫뉴스부터 해서 쭉, 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가슴이 많이 답답하거든요. 스트레스, 불안, 걱정, 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한이 맺힌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속이야 이렇게 두들기시잖아요. 두들기면 풀어지기 때문에 내 몸이 알아서 두들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속이야 뭐 이렇게 속 탔을 때 얘기하는데 여기를 많이 풀어주시는 건데 인맥 풀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맥 풀기 하시면서 이쪽 가슴에 답답한 것이 느껴지는지 그래서 내쉬는 숨과 함께 다 풀어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상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더 좋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심상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운동, 내가 운동선수 되려고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같은 운동을 해도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심상화 이런 기법이 같이 되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상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게 확 다 풀려나가고 없어졌어.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외상장. 자, 고관절 살짝 낮춘 상태에서 인맥 풀기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후 내리십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편안하다. 아이고 좋다. 네. 후 숨 내쉬고 후 내려줬습니다. 자, 이제 도구를 가지고 오십니다. 배꼽 밸링을 하도록 할게요. 가볍게 배꼽에다 대시고 펌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꼽에다 대고 이렇게 펌핑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배꼽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의 어떤 순환, 몸의 혈액순환이라든가 기혈순환을 이렇게 담당하는 순환계에도 연결되어 있고요. 면역계, 그리고 소화계, 다 여기에 밀집되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을 열심히 잘 풀어주면 줘도요, 몸의 대사, 순환 다 잘 원활하게 잘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꼽에다 대시고 가볍게 펌핑. 자, 배꼽만 누르면 된대 라고 하면서 배꼽만 하루종일 하시면 될까요? 네,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이게 지나치게 과하면 네,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운동하시고요. 네, 운동 대충 하세요. 이런 말도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합니다. 너무 집중해서 그쪽에 너무 열심히 하시면요, 운동하는 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즐겁게 행복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텔레비전 보시면서 이렇게 누르셔도 좋습니다. 아래로 가서 소장 누르시고 좋아하는 음악, 신나는 음악 틀어주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아까 우리 심상화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속에 안 좋은 것들, 탁한 것들, 나쁜 생각 아니면 나쁜 혈액 이런 것들이 다 나간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상상에 돈 들지 않는데요, 상상한다고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없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정합니다. 자, 또 옆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시계 방향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배꼽 힐링을 하실 때 이렇게 펌핑하시고 누르고 하실 때 시계 방향으로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소화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후. 벌써부터 막 땀이 삐질삐질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요, 이렇게 배꼽 힐링을 하고 있으면 몸에 열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3배에서 5배 높아집니다. 내 몸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 몸의 온도를 높이는데 우리 장을 자극해서 장을 운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면역세포 대부분이 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 장을 운동시키시면 됩니다. 자,
장을 운동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코벨링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중에 베코벨링이 하나 있는 거죠. 단전치기를 하셔도 좋고 어떤 운동도 좋습니다. 네, 그대로 후 바로 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꼽을 펌핑, 다시 배꼽을 펌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후 내쉬면서 배꼽 펌핑. 배꼽 아래, 배꼽이에요. 배꼽에 대고 바로 그냥 방향만 아래로 해서 배꼽 아래 벽이죠. 아래쪽을 펌핑. 오른쪽 펌핑. 저 벌써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눌렀는데요. 트름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트름이 나오면 트름 하시고, 방귀가 나오면 방귀 끼시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다 오시면서, 네, 그렇게 내 몸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지금 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내 몸이 그렇게 시키는데,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맞겠죠? 최고의 의사는 내 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그 자연 치유력을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후, 그대로 바닥에 살짝 두부를 내려놓고요. 잠시 멈춰서 지금 방금 제가 배꼽 주변, 배꼽이죠. 배꼽 위아래 좌우 배꼽만 지금 계속 자극을 했거든요. 배꼽의 느낌에 한번 집중을 해보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누워서 또 배꼽 자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꼽 위주로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에 힐링기를 대시고 꾹 누르시고. 자, 배꼽에 누르면 어떻습니까? 팔딱팔딱 뛰고 있죠? 맥박이 뛰는 게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쪽 이 심장에서 나온 대정맥, 대동맥, 이쪽 대동맥이죠? 대동맥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 그 명치에서 아래쪽으로 그 주변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맥박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자, 이거 무시하면서 하시지 마시고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맥박이 많이 느껴지는구나 하시면서, 네, 좀 조절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눌러주시고. 자, 그래서 배꼽에서 1cm 옆으로 가서 바깥으로 살짝 나와서, 자, 아래부터 갈까요? 배꼽 아래 1cm 나와서 꾹 눌러주십니다. 후 내쉬면서 눌러주시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아, 누르는 게 너무 힘들어, 허리 아파 하시는 분들은요, 펌핑 하셔도 됩니다. 내 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팔의 힘이 좀 더 커지고 근육이 잡히게 되면 그때 이렇게 꾹 누르시면 되니까요. 내쉬는 숨을 꾹 길게 내쉬고. 자, 오른쪽 살짝 위쪽으로 해서 배꼽 주변 하고 있습니다. 꾹 누릅니다. 위로 올라가서 또 누르고. 5초에서 10초 정도. 3초여도 됩니다. 시간을 길게 해야 될까요? 짧게 해야 될까요? 네, 내 몸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꾹 눌러서 1, 2, 3, 4, 5. 자, 눌렀는데 내가 좀 아파.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싶어 하시면 그쪽만 꾹 더 누르셔도 됩니다. 후. 1, 2, 3, 4, 5.
어려운 일입니다. 배꼽 주변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편안하게 바닥에 두시고, 두 손 편안하게 바닥에 두신 상태. 자, 그대로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하겠습니다. 좌우로 흔들흔들. 네, 바로 하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 몸에 긴장감, 불안함,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보내버립니다. 손끝, 발끝으로 다 나간다 라고 상상하십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것, 내 몸에 아픈 것도 다 나갑니다. 지금 이대로 너무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편안합니다. 자,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가장 사랑하는 것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르니까 지금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합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니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도 좋습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랑의 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쭉 일렬로 쭉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고 다시 한번 입가에 미소가 생기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좋습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자, 두 손 마주 붙인 다음에 두 손을 싹싹싹싹 들이십니다. 저 손바닥을 뜨겁게 만드세요. 손바닥 뜨겁게 만드시고 빠르게 박수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손바닥 다시 뜨겁게 문지르시고 뜨거워진 손바닥을 바로 내 눈에 가져가십니다. 오, 그러면 뜨거운 내 손바닥에서 어떤 뜨뜻한 느낌이 내 눈으로 쓱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 눈에 뜨거운 이 느낌이 들어간다 라는 생각 상상하세요. 내 시력이 더 좋아지고 내 눈이 건강해집니다. 내 얼굴도 환하게 펴주시고 환하게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손깍지 하시고 위로 기지개 한번 쭉 우와 네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네 자 오늘 살랑살랑 자 오른쪽 왼쪽으로 붕어 운동 네 두 팔 옆으로 오른쪽 다리 들어서 왼쪽으로 넘깁니다. 네 바로 하시고 반대쪽 다리 들어서 넘기고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요 오늘은 엎드려서 비행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랫배에 근력 복근을 강화시켜주고 또 단전에 힘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요 그대로 하나 둘 셋 하면 팔 다리를 쫙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팔 올리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팔 올리세요. 다리도 올리시고 5 4 3 2 1 털썩 내리시고 자 이때 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힘을 주시면 그 힘이 내 몸에 근력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앉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힘도 줄어들고요 순환도 줄어듭니다. 어쨌든 움직이셔서 내 몸의 기혈순환이 잘 되도록 오늘도